여기 앞쪽으로 1cm 정도를 내려주시면 좀 보기에 안정감이 있습니다. 우리 그 앞 처진 분 있듯이 바지 부분에도 이렇게 1.5cm를 내려주겠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뒤 허리 밴딩 카브라탄 반바지 패턴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에서 보시는 사진 참고하셔서 디자인 참고하시기 바라고요. 자, 뒤 허리 밴딩 카브라탄 반바지 이렇게 이름은 이렇게 됩니다. 그러면 디자인을 살펴보겠습니다. 앞 지퍼는 없어요. 그리고 앞판 허리 벨트 고무줄이 아니고요. 뒤 허리 벨트만 고무줄입니다. 이렇게 참고하셔서 패턴 그릴 때 이러한 이제 고무줄이다, 고무줄이 아니다에 대해 여부에 관해서는 체크를 좀 하셔서 패턴 제작에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그러면 피로 치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엉덩이 바지 길이, 바지 기장 44cm 했고요. 그 다음에 힙둘레 100cm, 허리둘레 80cm, 미디 길이는 4분의 힙 더하기 여유분 2 내지 3cm. 그래서 2cm를 해서 27cm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앞 미디, 앞삽, 뒤삽. 자, 앞삽 부분은 16분의 힙 빼기 1.5 해서 5cm를 잡고요. 뒤는 16분의 힙 해서 6cm를 잡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해 주시고요. 제일 먼저 바지 길이 44cm. 첫 번째로는 바지 기장, 44cm죠. 첫 번째로 바지 길이, 두 번째는 품입니다. 품은 4분의 힙. 힙둘레 100을 기준으로 해서 4를 나누게 되면 25cm가 됩니다. 그래서 두 번째로 품은 4분의 힙. 첫 번째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장, 여기는 품, 4분의 힙. 그리고 중요한 미디 길이입니다. 미디 길이는 4분의 힙 더하기 여유분 해서 세 번째로는 미디 길이를 그려주시고요. 세 번째 미디 길이. 네 번째는 엉덩이 길이가 되겠습니다. 엉덩이 길이는 이 미디 길이를 3등분 해서 3분의 2 지점 해서 또는 18에서 20cm를 키에 따라서 미디 길이에 따라서 잡을 수도 있습니다. 3분의 1 부분 정하겠습니다. 그래서 네 번째는 엉덩이 길이. 자, 그 다음에 정할 것은 앞삽입니다. 앞삽은 16분의 힙 빼기 1.5 해서 앞삽 부분을 다섯 번째. 그 다음에는 자, 4분의 힙에다가 앞삽 나간 것까지 합쳐서 2등분. 그 선이 바지 중심선이 되겠습니다.
가지 중심선까지 그려주고요. 그 다음에는 이제 앞삽 부분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. 엉덩이 길이와 연결해서 사선을 그려주고요. 직각선을 찾은 다음 자, 1cm 잡아서 곡선을 만들어주세요. 이렇게 하고 앞 중심으로는 1cm가 들어갑니다. 안쪽으로 1cm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허리 부분이에요. 허리 부분 2cm가 내려가지도록 자, 연결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연결을 하고 이 허리 부분을 이제 품을 정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지퍼 없는 대신 앞지퍼는 없고 앞 허리 벨트는 고무줄이 아니에요. 그래서 좀 날씬하게 주름 부분을 많이 두지 않겠다는 말이에요. 그래서 그 부분을 주름을 잡아주겠습니다. 그러면 여기는 허리죠, 그죠? 4분의 웨이스트 플러스 주름 한 개를 4cm로 잡아주겠습니다. 자, 일단 계산을 해야 되겠죠? 허리 둘레에다가 주름 분까지 합치게 되면 자, 이런 치수가 나와집니다. 셔링이 아니라 주름으로 만들어주겠습니다. 그럴 때는 이제 이 중심선에서 주름을 하나 만들어주겠습니다. 일단 자, 허리 벨트 4.5cm 만들어주고요. 자, 여기 선, 잡은 선 그대로 내려서 4.5cm 간격의 벨트. 4.5cm 벨트. 그리고 옆주머니 5cm 해서 주머니 선을 그려줍니다. 주머니 여기 길이는 한 14cm 정도. 됐죠, 그죠? 그래서 주머니 자, 만들어 주시고요. 자, 여기 주머니 선에서 한 5cm 정도 여기 중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주름 4cm 부분 이만큼 부분은 주름이에요. 자, 이렇게 해서 여기는 허리 벨트고. 카브라타는 이 상태에서 지접을 더 두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이제 패턴은 그렸고요. 그리고 이제 여기 앞 중심 부분이에요. 앞 중심 부분의 바지통인데 이 부분은 안쪽으로 1.5cm를 그려 보내주겠습니다. 살짝 고꾸로 해서 1.5cm 들어가고 그 다음 반바지 부분이 이제 긴 반바지가 아니라 좀 짧은 반바지다 보니까 여기 통이 조금 커요. 그러다 보니 여기 이 부분이 약간 좀 이렇게 내려와야지 좀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느낌이 나지 않아요. 반바지 같은 경우에 짧은 바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앞쪽으로 1cm 정도를 내려주시면 좀 보기에 안정감이 있습니다. 우리 그 앞 처진 분 있듯이 바지 부분에도 이렇게 1.5cm를 내려주겠습니다. 자, 여기까지 해서 바지 반바지 패턴을 다 그렸고요. 그러면 완성선을 다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윗부분은 벨트 부분 따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. 그리고 앞쪽으로 재단할 때 지퍼 부분 지퍼를 만들진 않지만 지퍼가 있는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지접이 있어야겠죠, 그죠?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도 함께 재단할 때 참고하기 위해서 패턴에서 좀 그려줍니다. 그리고 카브라탄이기 때문에 우리 카브라탄은 3.5cm 카브라탄을 해줄 거예요. 그래서 여기
나오는 형태는 3.5cm 가브라탕 만들어 줄 거고요. 시접은 만들기 위해서 나중에 시접은 별도로 7cm 시접을 두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쪽은 이 지퍼탄 쪽은 다 합쳐서 시접이 4cm가 되겠죠. 그죠? 중간이고요. 자, 이렇게 해서 가브라탄이 있는 바지 앞판 패턴을 다 그렸고,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뒷판 패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